피신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자, 살펴볼 사건은 미궁에 빠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이겁니다. 그 경찰의 유전자 검사에서 침모로 밝혀진 석 씨 산부인과 진료 기록 찾고 있는데, 그 석 씨가 출산을 앞둔 시기에 그 셀프 출산 이 단어를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검색한 것이 밝혀졌고, 그 석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자, 승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친모 석 씨와 딸 김 씨,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공개됐는데, 보니까 그 석 씨가 숨진 아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눈썹을 빼고는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먼저 저 승재현 위원님. 예. 예. 저도 그 문자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석 씨와 김 씨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사실 아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시청자들께서 이 그 카톡 메시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카톡 메시지 옆에 있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앞뒤로 하트를 빨간색으로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과연 두 사람이 정말로 대면대면한 사이였나?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아이가 이제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딸에게 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치울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씨와 석 씨는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눈썹 빼고 다 닮았다는 거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경찰이 제일 처음에 굉장히 알 수 없는 가족 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약간 좀 모호한 이야기를 했는 게, 지금은 좀 퍼즐이 맞추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제 나와 있는 또 일부 언론의 단독 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석 씨와 김 씨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이 범죄에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성회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서 첫째는 사망한 아이를 가리키고, 둘째는 김 씨가 재혼 후 낳은 아이를 가리키죠. 그렇죠. 이 사건에서 김 씨의 공범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석 씨의 약취 혐의를 입증한 이후에 김 씨의 공범 가능성을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는 김 씨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지하고 있었지 별달리 석 씨의 아이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해요. 즉, 숨진 3세 여아를 자신의 첫째, 즉 자신의 딸로 인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만한 메시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들 사이에서 첫째, 이 첫째라는 말은 석 씨의 딸이자 김 씨의 친동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통용되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표현 자체가 다소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는 바꿔치기 공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숨진 3세 여아에 대해서는 살인과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공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석 씨가 단순히 딸 김 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겨두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의사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범행 전반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 쪽으로 지금 더 수사 방향을 좀 확대하는
그래야 되는 그런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이런 메시지 대화 공개된 거 보니까 석 씨 그 핸드폰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게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석 씨 핸드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이 예. 아니라서 예. 사실 그 내용을 추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하지만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뭐 PC, 그러니까 석 씨가 가지고 있는 PC도 지금 포렌식을 해서 예. 거기서 나와 있는 뭐 셀프 출산, 출산 예. 준비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내가 치울 게 앞뒤에 문맥도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제가 봤을 때 경찰은 뭐 그런 어떤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사 준칙상 그거를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석 씨 휴대폰은 뭐 지금 3년 전에 거는 다 이제 그 분실하고 잃어버려서 없다고 얘기하지만 김 씨 휴대폰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 3년 전에 있는 휴대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석 씨와 문자를 나누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는 좀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석 씨는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어서 4월 5일까지 이제 구속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김 씨는 살인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 지금 김 씨가 재판받는 내용과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공소 사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가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시지 같은 게 말씀입니다. 그 사실 디지털 포렌식 통해서 그 핸드폰 자체 물리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통신사의 네네. 서버에 보관돼 있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다시 수사를 해보면 더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통신사에서는 아마 그 예.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예. 휴대폰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예요. 기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예. 통신사 기록은 없더라도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3년 전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예. 통신 기록 정보와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는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이름 전 때문에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뭐 전기사업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런 데에서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일정 기간 그 통신회사에서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지만 예.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기록보다는 분명히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라는 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3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많은 기록이 통신사에 있을지는 예. 그건 뭐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석 씨 그 PC 이 저 포렌식 해보니까 셀프 출산 검색을 이게 여러 번 한 걸로 나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네네. 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당연히 이거는 출산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예. 출산은 홀로 출산 또는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산한다는 의미인데 예. 요즘 굳이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할 이유를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석 씨는 자신이 셀프 출산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DNA 검사 결과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변하거나 셀프 출산 등 적절히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무엇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딸은 이미 병원 진료 기록이 존재합니다. 즉 예. 병원에서 출산을 예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위해 굳이 셀프 출산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예. 예.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석 씨가 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평소 입었던 옷보다 큰 옷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출산 이후에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다소 주문했다는 점도 예예. 석 씨가 자신이 직접 출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정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육아용품을 다소 주문했다는 사정은 예. 딸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발견하고 바꿔치기의 정황을 확인한다면 이때는
이와 같은 정황들이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대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보태드리면 승현님. 사실 석 씨라는 분이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출산을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48살이죠? 만으로.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셀프 출산이라는 걸 이제 검색을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말 혼자 셀프 출산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저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모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즉 셀프 출산은 하되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공모 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보니까 그 주변인 셀프 출산 관련해서 혹시 도왔을 법한 네네. 주변인 쪽으로 지금 어쨌든 그 수사망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지금 저 광고 잠깐 듣고요 네네. 8시 다시 돌아와서 두 분과 이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미궁에 빠져있는 궁예 3세 여아 사건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경찰이 그 산부인과 170여 곳 그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 들렸는데 보니까 이런 전임방식 압수수색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박성민 변호사님. 이 경찰이 구미 외에도 인근 지역을 포함해 170여 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조회만 해봐도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유는 예. 비급여 진료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석 씨가 비급여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예예. 현재로서 추정되고 있는 출산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혹여나 타인 명의로 진료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예. 사실 산부인과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예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예. 이 경우에 만약 타인 명의로 진료한 정황이 있다면 네네. 이때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산모와 아이들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상당히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펼쳐 나가야 하거든요. 예. 이 조치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관련된 정황을 금방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 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바꾸는 바람에 이 통신사를 통해서 최근 1년치 통신기록은 확보했습니다. 이 통신기록은 누구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예. 정작 수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핸드폰 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찰로서는 이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결국 네. 유의미한 정황들을 추가로 발견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네. 그 혹시 그 혈액형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네네. 어제 그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 걸 봤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띠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 다를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나와 있는 혈액형을 기준으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고려하면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김 씨가 이제 전 남편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것은 그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아이 혈액형 우리가 보통 O형하고 A형하고 결혼하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O형 아니면 A형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생물 시간에서 배웠던 혈액형 분류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혈액형 분류법상 그 김 씨와 김 씨 남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예. 지금 나왔다라는 게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O형이 아니라 O형이나 A형이 아닌 다른 B형, 다른 B형이 예, 예, 다른 형. 제가 이제 O형, 예. A형은 예를 들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결국 예, 경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김 씨와 김 씨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났을 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그 아는 시점을 김 씨로부터 아니면 저 국과수로부터 아니면 산부인과로부터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 김 씨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 관련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외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외도에서 의해 태어난 아이라면 예. 이제 김 씨와 그 전 남편 사이에서 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즉 바꿀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아. 그때 특시가 태어 특시로부터 나온 아이는 김 씨와 김 씨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결국 김 씨와 석 씨가 조심스럽지만 공모를 해서 아이를 바꾸어 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정황이 어제 이제 뉴스와 단독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예. 아직 경찰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지만 석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 김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는 경찰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국 추론해보면 김 씨와 김 씨의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그걸 김 씨가 알고 결국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석 씨죠.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예. 바꿔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 씨와 석 씨는 분명히 공모했다. 예. 그 공모도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혈액형 이 사안은 공모 쪽으로 또 수사를 포커스를 맞춰가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 보니까. 네. 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뉴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예.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정황과 관련된 상당히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예. 혈액형 조사는 이미 애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 씨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석 씨를 상대로 실제로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예. 김 씨의 경우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살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별개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정황에 대해서는 석 씨나 김 씨가 어떻게 해명을 해서 돌파를 해 나갈지가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예. 바꿔치기에 더더군다나 이 바꿔치기에 석 씨와 김 씨 모두가 공모했다는 중요한 정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상황에서도 그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찰에서요. 네네. 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또 유전자 검사 다시 의뢰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저 제일 이 사건을 보면서 답답한 게 예, 국민 여러분께서 예.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석 씨의 진술, 김 씨의 진술에 더 침착하셔서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오해가 있는 이야기들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예. 결국 석 씨는 사실 경찰 쪽에서 나온 그 브리핑을 보면 세 번째 DNA 검사에서 정말 당신 아이의 DNA 당신과 맞다면 나는 이 범죄를 자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런데도 세 번째 DNA 검사가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니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하고 경찰 쪽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이지만 예. 이제 검찰 쪽에 들어가면 대검찰청 이제 포렌틱 센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예. 국립기관인데 국가기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석 씨를 구속 송치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기관을 달리 평가를 해서 국립수사과 국립수사연구원에서도 똑같이 DNA가 나오고 대검찰청에서 똑같이 DNA가 나온다면 예. 석 씨한테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봐라. 경찰 쪽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의 검사에서도 똑같다고 나오고 대검찰청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네. 이건 당신 아이가 맞다라고 석 씨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예. 개연성을 또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두 양기관 신뢰도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 뭐 국과수나 그다음에 대검찰청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 검사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석 씨에 대한 뭐 정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거짓말 탐지라든지 네네. 이런 분야 쪽의 수사도 이건 또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네네. 왜 이거 안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석 씨를 이야기를 해본 검사나 아니면 그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숙취의 멘탈리티, 즉 어떤 사이키아트리한 정신과적이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아니면 뭐 언론에는 대리성 장애라 그래서 일시 기억을 조금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사실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충분히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는 언론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거짓말 탐지기는 첫 번째 이게 신체에 대한 침 인격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석씨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스테이블해서 쉽게 말해서 예.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남자입니까? 당신이 여자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개 묻고 크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황이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그냥 불안정했기 때문에 애당초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아마 경찰 쪽 브리핑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러면 DNA 검사와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중에 무엇이 더 과학적 증거 기반에서 확실하냐? 당연히 예. DNA 검사겠죠. 그러면 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DNA는 그 DNA 그 샘플을 추출해서 국과수라든가 대검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예.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이렇게 장치를 부착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무리가 있는 그 당사자는 더 당황스럽고 충분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확인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 강력 범죄에 있어서 범행을 부인할 때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걸 예. 깨닫게 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 그 진술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